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어제로 1000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여전히 미궁이고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따지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체적 증거 없이 보내온 1000일 동안 변죽만 울린 결과인 건데요.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급변침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한순간에 방향을 틀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는 선체 인양 이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1000일. 긴 시간 동안 인양된 건 의혹뿐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체적 증거 없는 현재 누구도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하나둘씩 짚어보다 보니까 정부의 발표가 틀린 부분을 분명히 금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찾아낸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세월 X라는 가출을 사사건건 보수 진보 간 진영 논리 싸움이 휘말리며 순탄한 적이 없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내 선체 조사를 못하고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 조사를 하려는 특조위마저 침몰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 아닌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촛불이 만들어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7시간 흔적과 의료시설 의혹에 매몰돼 참사 당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버텨내왔던 4.16 가족들이 결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과도적 시기에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화된 국민 감정을 의식해 증거도 없이 순식간에 이뤄진 세월호 참사 재판은 이준석 선장만 중형을 받았을 뿐 누구도 책임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일한 실체적 진실, 세월호 선체 인양 없이는 그 무엇도 속 시원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